자, 저희가 이제 만나볼 예술가는 바로 살바도르 달리가 되겠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스페인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에서 예전에 달리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야근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달리 전시할 때는 24시간 로테이션 근무를 했대요. 줄이 너무 길어서. 뭐 이 정도라니 대단하죠. 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달리는 굉장히 특이한 화가였습니다. 약간 4차원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 사실 4차원이죠, 네. 약간 상스럽긴 하지만 천재 아니면 또라이는 한 끗 차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미드나잇 파리를 보시면 수염에다가 꽃을 꽂고 다니면서 I'm 달리, 달리 하면서 하는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살바도 달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자꾸 외치는 걸 보면 자기가 굉장히 강해 보이죠. 자아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달리는 어린 시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집은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스페인에서 변호사를 했었거든요. 금수저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봤던 예술가들 다 얼마나 짠내납니까? 가난하고 돈 없고 맨날 그림으로 밥 사 먹고 그랬는데 달리는요. 일단 여기 건물이 전부 다 달릴 겁니다. 부자였다는 거. 그런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냐면 일단 달리가 태어나기 전에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형을 너무 아꼈습니다. 그래서 달리가 태어났을 때 달리에게 그 형의 이름을 그대로 주었어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름이 원래는 형의 이름이었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아까 고우도 형의 이름을 물려받았다고 했죠? 유명한 화가들은 그렇게 형의 이름을 물려받는 뭐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도 케이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형의 이름을 물려받고 어렸을 때부터 형을 대신해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달리가 그림을 그려서 아버지한테 자랑을 합니다. 저 이거 그렸어요 하면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저리 치워, 네 형이었으면 이것보다 더 잘 그렸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아를 잃어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미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모 마리아 동상을 갖다 놓고 이거랑 똑같이 그리세요 하면 다들 똑같이 그리잖아요. 그런데 달리는 갑자기 저울을 하나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보시겠죠. 이걸 왜 이렇게 그렸어? 라고 물어보시면 달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리라면서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이름 또라이가 있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한 번은 필기시험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내면 답을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달리는 백지를 냅니다. 그럼 또 선생님이 물어보죠. 달리야, 넌 답을 모르니 왜 이렇게 냈어? 라고 하면 달리가 말을 합니다. 제가 출제자인 당신보다 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굳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퇴학을 당했다는 거. 하지만 돈은 많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 몽마르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부모님도 부자였지만 본인 스스로도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일단 화가로도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위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높은 사람들이랑 많이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무대, 조명, 연극 다 손을 댔는데 손대면 족족 성공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돈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제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자들이 싹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그림 좀 그려봐 해서 자기 사인을 넣어서 팔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달리 그림이 진짜 달리가 그린 건지 아니면 달리 제자가 그린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저희는 전시관 앞에 있는 그림들, 안에 있는 그림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달리는 굉장히 유명한 초현실주의 화가였는데요. 가장 유명한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래사막 한가운데 시계들이 녹아내리는 이런 걸 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잘 안 되죠?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초현실주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가 어린 시절 워낙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을 대신해서 살았던 인물이다 보니까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시계가 흘러내리는 이런 그림 그리지 않았을까. 항상 꿈의 세계, 상상의 세계, 거기서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비평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요, 달리가 만든 게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달리의 작품 하나쯤은 다 사보셨을 거예요. 츄파추스. 츄파추스 노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달리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츄파추스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사탕을 팔아볼 건데 로고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신문지에 쓱쓱 그려준 게 바로 츄파추스의 로고입니다.
달리는 이렇게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달리의 일상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달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누구랑? 어머니의 동생이랑. 그러니까 처제랑 결혼을 한 거예요. 달리가 어렸을 때부터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이상합니다. 금수저였으나 나를 힘들게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달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념관에 한번 들어가셔서 아 이런 게 달리의 작품들이구나 라는 거 한번 구경만 해보시고요. 다 구경하셨으면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